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증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다는 건데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줍니다.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보호금액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3억 원이 넘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1억 4천만 원, 일본 1억 원 등과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65.7%, 저축은행의 경우 5년 동안 12%에서 16%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크레딧 스위스까지 은행 유동성 위기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5천만 원 한도를 높이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그것을 1억까지 늘리고. 하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산 때 지급하는 돈은 은행이 예보에 맡기는 보험료로 충당하는데 시중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 정도를 냅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늘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메우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고액 예금자들에겐 유리하고 대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서민층은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저축은행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가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울 경우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강화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우려까지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